경북 도민방송의 설윤지 기자입니다.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8회 영양 산나물 축제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영양군청, 영양전통시장, 1월산 일대에서 방문객 12만여 명을 맞이하고 약 6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영양 산나물 축제는 청정 영양 산나물의 맛과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영양군의 대표 축제로서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관광객에게 건강한 기쁨을 선사하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표 봄 축제로 발돋움해왔습니다. 본격적인 대면 축제의 부활이니만큼 마스크를 벗은 밝은 얼굴의 방문객들이 4일간 12만 명 정도가 영양을 다녀갔고 산나물 판매를 비롯해 약 60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축제 개최 일주일 전 미리 치러진 라이트아웃 트래킹을 시작으로 본 축제에서는 산나물 채취 체험, 반려동물 문화축제, 비대면 마라톤 대회,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 영양고유 사투리 경영대회, 별이 빛나는 밤의 콘서트 등 가까이에서 청정 영양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산나물 장터, 산나물 테마거리, 산촌 먹거리촌, 고기굼터 등을 운영해 축제장에 찾은 이들의 눈과 입을 밤낮으로 각종 전시 체험 홍보 부스를 통해 알찬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오도청 영양군수는 영양군청, 영양축제관광재단,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주민들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